오늘 그러면 프로미스 나인의 지원 나경이가 대결. 이 카트라이더를 잘한다고 해서 아니 갑자기 자신 되게 없어진 눈빛이에요. 어, 선생님은 항상 자신감 가져야지. 이길 수 있어? 아,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이겨! 이길 수 있지? 당연하죠. 두 분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억지로 끌고 나왔던 거예요. 오늘 애는 바쁜데 야 나와 나와 데리고 나왔는데 사실 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뭐 이렇게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임은 아니잖아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아이템 먹었으면 그냥 쏘고, 네. 뭐 하면 방어하고. 어, 아니, 많은 분들이 있는... 생각하시는 거와 다르게 전략이 많이. 진짜로요? 그럼 잘할 수 있는 노하우 하나만 딱 알려주시고 바로 게임하죠. 어, 일단 아이템이 나오면 조금 생각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아, 생각. 지금 나는 생각 멍청하게 막 누르지 말라. 나 생각 있거든요. 아, 바나나 먹으면 바로 뿌려야지. 생각 있는데. 자 그러면은 진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1대1대1대1 8명이 솔직히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. 스피드전. 그냥 핸디캡 없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리얼로. 첫 번째 판은 진짜 봐주지 말고 해요. 진짜요? 어 네. 왜? 왜냐면은 저도 안 봐줄 거거든요. 진짜 안 봐줘요. 프로게이머라 대결을 할 텐데 두 분 네. 어떻게 파이팅 좀 해야죠. 소감? 소감이요? 각오 아, 각오. 어 봐주지 마십시오. 맞지. 어, 봐주지 마십시오. 근데 자. 말투는 지금 한 번만 봐주세요. 톤이 톤이 너무 한 번만 봐주세요. 눈빛이랑은 봐주지 한 번만 봐주세요. 자, 나경이도 네, 파이팅 넘치면 달려보겠습니다. 달려! 오. 자, 여러분,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. 이 키보드는 뭐예요? 제 개인 대회 나갈 때 쓰는 키보드. 야 이거 뭐 대회도 아니 보면은 여기 필요한 키 빼고는 다 뽑혀 있네요. 네네네. 조금 야. 다른 키가 많이 눌려서. 어. 야 진짜 어느 정도로 하려고 이거를. 어쨌거나 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. 네 오늘의 빅매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오늘도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경기를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? 뻔한 결과죠. 아... 특히나 맵 특성상으로 봤을 때 네. 문호준 선수가 1위로 치고 나가서 나머지 2위부터 8위까지를 모두 다 올리타 시켜버리는 아... 이 정도의 플레이가 가능할 그 정도의 격차가 벌어질 거다. 그렇습니다. 네. 결과가 그렇게 될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